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원래 안 온다 그랬니? 네? 얘 원래 안 온다 그랬니? 원래? 응. 원래 어디 간다 그랬었나? 아, 예. 어제. 아, 난 몰랐던 거지? 네네네.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나? 맞아요. 모자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모자가 똑같았어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합니다. 손흥민 모자였어요. 어, 그러게, 옷 색깔도 비슷하네. 아, 저 따라 입으세요! 나이키야? 아니지, 맛땡키. 응? 맛땡키. 맛땡키. 맛땡키? 땡이 뭐야? 여기 브랜드. 아, 맛땡, 맛땡, 맛땡이구나. 아, 나는 하나 그거 처리한 줄 알았어. 어, 방송에서 하나 뺀 줄 알았어. 맛땡키? 어, 그래. 진짜 우리 커플룩이다! 좋다! 선물 받은 것도 이렇게 그쵸. 한 번도 검은 모자는 안 써가지고 한번 쓰고 왔는데 하필 또 같이 쓰고 왔네요. 네. 좋죠? 아까 처음에 방송 켜기 전에 서로 딱 마주치는 데 표정이 완전 썩어가지고 아니요. 그거 왜 쓰고 왔어요? 아, 좋은 이렇게. 거예요. 지가 졸고는 왜 쓰고 왔어요? 아니요. 왜. 이거 조작이에요. 아, 주작이에요. 조작이에요. 주작이에요. 표정 완전 안 좋았어. 아, 좋았어요. 진짜. 우와! 우와, 대박! 이거 보면 와, 대박! 너무 좋다. 와, 대박. 아, 너무 좋다. 통했다. 우리 통했다. 네. 너무 좋다. 요즘 밥은 먹고 다닙니까? 요즘이요? 점심 아주 든든하게 먹었어요. 좀 그럼, 일찍.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부어. 아니, 아니. 부어. 아니, 그러니까. 난 아니, 아니. 난 비주얼로 판단하죠. 저번에 얘기했듯이 뭔가 네. 그 느낌. 밥을 먹었구나. 아, 에너지가? 아, 저 에너지 이제 못, 아, 먹어야겠어요. 저 못 먹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 저 이제 먹어야 돼요. 저 먹는 게 행복해요. 중요한 뭐 화보나 뭐 이런 건 찍을 때만 딱 단기적으로 네. 하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 저의 행복은 먹는 거거든요. 요즘 꽂힌 음식은? 다 좋은데. 아, 저, 완전 꽂힌 거 있어요. 일주일에 지금 네 번을 시켜 먹고 있는데, 연속 네 번을 시켜 먹고 있는데, 타코에 꽂혔어요. 타코 브리또. 비프 브리또볼 너무 맛있어. 타코 맛있지. 맛있는데 그 약간 겉에 딱딱하게? 네. 여기 어. 딱딱 바삭하게? 바삭하게 해가지고 하면서 먹는 거? 네. 진짜 그 브리또볼 이렇게 해가지고 슈아마 너무, 느낌으로?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너 타코에 이제 빠졌어 지금. 진짜 나 타코가 너무 맛있어. 음식 그 음료는? 콜라죠. 콜라야? 네. 어. 제로 콜라. 와, 그거 완전 맥주 안 좋네. 전 타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타코야끼 아닙니다 여러분. 타코야끼 그 멕시칸 아니라, 그 네. 예. 거기 그 아보카도 잔뜩 넣어가지고 과카몰리요. 과카몰리. 그리고 저 고수를 좋아해가지고 고수 추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 브리또류가 고수가 들어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전, 빼고 먹어야 되는데 진짜요? 전 고수 추가 무조건. 과카몰리를 이렇게 대접에다 해가지고 그 타코를 네. 그 뭐지? 타코. 나초. 나초. 이게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나초로. 아, 타코 너무 맛있어. 경기장 갔는데 누가 나초를 아. 손에 안겨줘가지고 그냥 그거 먹느라고 또 살이 엄청 찐. 시켜주세요. 저요? 어, 말해도 되나? 지금 뭐. 트라타. 응? 트라타. 트라타? 거의 체인점이던데. 그래? 네. 트라타에 비프 보리돌 있거든요. 진짜 저 거기 구수 추가하고 과카몰리 추가 약점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의 행복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이야, 어. 맛있겠다. 근데 저는 이거를 매일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여기 목동에도 타코 굉장히 맛있는 집이 진짜요?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옛날에 한 10년 됐거든 벌써. 한 번 옮겨서 그 있었는데 그대로 계신지 모르겠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프로그램 끝나면 맨날 거기 가서 피식하고 뭐더라? 저는 근데 그 수제비도 꼭 먹고 싶어요. 대합탕 수제비. 대합탕 수제비? 드셔보셨어요?
그 빨간 데... 거기서 다른 메뉴로 안 먹어봤니? 수제비는 네. 아 그래 가야겠다. 두 예은이 안 먹었으니까. 간지 예은이랑 수제... 뼈 예은이 안 먹었어. 수제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빨간 국물이잖아요. 오돌뼈를 먹어야 돼. 또. 오돌뼈. 오돌뼈랑 그 파전이랑 오돌뼈 너무 맛있겠다. 해물파전 맞지? 해물파전이랑 먹어야 돼. 그리고 나는 진짜 닭똥집. 닭똥집 너무 좋아. 나 닭똥집 너무 좋아해. 식감이 미쳤어. 난 닭똥집 튀김도 따로 시켜먹을 정도. 거기에 그 후추향이 싹 나면서 닭똥집은 살 안 찌잖아. 닭똥집은 살 안 찌잖아. 닭똥집만 먹으면 안 찌겠지. 닭똥집만 먹을 거예요. 닭똥집만 먹을 거야? 네, 대학당 수제비도 먹죠.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살 안 쪄요. 대학당 수제비 먹어야 살 쪄. 탄수화물은 먹어야 돼. 대학당 수제비 꽤 쪄. 아 이거 맛있겠다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전 진짜 그거 너무 탁구해. 이런 식으로 시켜서 직접 싸먹어? 싸먹은 것도 있고 싸먹을 때도 있었고. 그거는 랩, 랩 비슷하게 오는 거 먹는 거지? 이렇게. 그건 이제 그냥 1인용 이렇게 브리또 볼이 있는데 그거 혼자 먹을 때 시켜먹고 친구랑 있을 때는 그 싸먹는 거. 케사디야. 어 케사디야. 전 탁구. 저 그 너무 좋아해. 멕시칸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후식으로 요아정. 유화정 아세요? 유화정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설마. 오프닝이었습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프닝이라고? 아니 며칠 전. 유화정. 유화정 모르세요? 아 그 요구르트. 쉬셨다고 한 번 요구르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야, 요거트 이거 아이스크림이 정석. 아, 거기 아니야. 요거트 아이스크림.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아. 잔뜩 시켰다는 건데. 요거트 아이스크림 정석인데 너무 맛있어. 이거 후식으로 꼭 먹어야 돼. 오, 벌꿀 이렇게 하네. 벌꿀집인데 저는 사실 벌꿀집은 처음에 좋아했는데 안 좋아해진 이유가 뭐 씹으면 뭐 남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꿀을 해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가끔 벌시체 나온다는데? 진짜요? 그럼 진짜 천연 벌집이라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 보다.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녁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제 아침인데 아침 겸 아, 점심으로 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아 그래도 어쩐지 되게 상태가 뭐 내 상태가 좋아 보이지. 뭐 예능 많이 하더니 막말을 걸러내네. 아니야. 조심해야죠 이제. 상태가 좋아 보이세요. 이 상태로 8월까지 있어야 돼. 언제 가신다 했죠? 아 가는 거는 7월 중순에 가는데 지금 유로 중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적응이 되셨어요? 올림픽 미리 가라고?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자는 거는 한 아침 7시에서 8시? 와 대박. 아침 7시에서 8시가 유럽으로는 밤 12시. 와. 12시 1시. 와 절대 못할 것 같아. 아침은 뭐 드셨어요? 아침? 김치찜. 맛있는 거 드셨네. 서베이만 먹다가 맛있는 거 드셨네. 이제는 김치찜으로 한번 한식을 그러니까 한식이 땡기는 이유 요즘 한식 엄청 땡겨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나는 해외 중계를 가서 해외에서 한식당을 많이 가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때보다 한식이 더 땡기는 그런 그 몸이 원하는 한식이랄까. 기적의 논리긴 하지만 이제 시작해요. 아.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토일, 월, 금, 토, 일, 모라, 쉬는 황금 연휴 물린다. 유일제 공휴일 추진.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위너의 홀리데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토일월 금토일 이렇게 몰아쉬는 황금 연휴 늘린다. 요일제 공휴일 추진이었습니다.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제로 지정해서 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요일제 공휴일인 건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하면 5월 5일이 아니라 뭐 5월 첫 번째 월요일 아니면 5월 첫 번째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말까지 연휴가 만들어지고요. 미국이나 일본같이 이미 도입한 나라가 꽤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할 수 있고 또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또 긴 연휴가 만들어지니까 관광산업도 커지고 그러면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과연 이게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뭐 연속으로 쉬는 건 좋은데 그 공휴일이 가진 의미는 좀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 같은 프리랜서들이나 또 공휴일에도 생방송하는 배텐 제작진이나 또 매일이 쉬는 날인 배텐러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은근 그게 없죠. 쪼는 맛. 그죠? 요번 5월 5일 무슨 요일이지? 딱! 달력 넘겨봤는데 월요일이다. 혹은 금요일이다. 됐다! 연휴다. 이런 느낌이 있고 뭐 화요일이면 이제 뉴스에서 나오죠. 징검다리 연휴라서 뭐 중간에 휴가 껴서 뭐 4일을 쉰다는 둥 어쩐 둥. 수요일이면 또 뭐 그 주 중간에 있으니까 뭐 전투 체육 느낌으로 잠깐 쉬어가는 느낌도 있고 그죠?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노 아웃 코너 하는 날입니다. 아웃 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사연 지은 씨가 맛깔나고 킹받게 연기해드리고 같이 공감도 해드리니까 고발 사연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배텐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에서 편집되는 비하인드 장면도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록방 시간 참고하시고 들어오세요.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멈춘 것 같은데. 아니네. 모자 사이즈 예은 씨께 더 큰 겁니다. 같은 거예요. 모자 사이즈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어. 저는 뒤에 푹 눌렀었고요. 예. 맞아. 프리선을 또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293님 처음 보냅니다. 여자 청취자입니다. 문자가 읽히려면 처음 보낸다와 여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쓰라는 오랜 배텐 찐팬 남편의 꿀팁을 듣고 보냅니다. 벌써 7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 잘 정리해볼게요. 일하고 있을 우리 남편 파이팅! 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부라고 하신 분 있고 잘못된 남편이다. 찐 고수 남편이네요, 그죠? 야, 고인물 남편. 어쨌든, 예, 더운데 부부, 예, 파이팅입니다. 천생연분님, 배디는 여름에 뭐가 더 싫으신가요? 살벌하게 달려드는 모기 대 끝도 없는 초파리 무리. 둘 다 끔찍한데. 이거 사실 둘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기는 한여름에는 또 은근 없고, 오히려 요즘은 가을이 제철인 것 같아요. 모기의 주계절은 슬쩍 바뀐 것 같긴 한데. 모기가 더 끔찍합니다. 초파리는 이제 피를 공격하거나 가렵게 만들진 않죠. 혐오스러울 뿐이지. 뮤직플레이어님, 오늘 집에서 호떡 굽다가 화상 입을 뻔했어요. 역시 음식은 뭐든 남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그 치료 잘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대충 그냥 뭐 낫겠지? 이러고 놔두다 보면 오래갑니다. 3789님, 뒤늦게 뚠티 인증합니다. 외국에서 입고 다녀도 다들 글씨가 뭔지 몰라서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라면서
인증을 해주셨는데 뭐 어느 나라지? 창살 위에다가 뜬티를 올려놓으셨어요. 무슨 교도소 같이. 예. 워킹 홀리데이 가신 곳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에 이름이 써있는데 제가 아는 건물이 아니어가지고 랜드마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티효수 한 거라니요. 아, 티효수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경기장이야? 선콥 스타디움. 선콥 스타디움? 뭐? 호주. 호주? 오지 풋볼 경기장인가? 축구 경기장인가? 어? 선콥? 왜 중계 내가 해봤던 곳 같지? 브리즈번. 오. 내가 했던 곳 같은데. 2018년인가? 한지 중계한 것 같은데. 가봤던 곳일 것 같아.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아. 들리시죠? 네. 아이패드 샀는데 거기 브리즈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말썽 필승법 알려드릴까요? 무조건 이 말들만 돌려막기로 지르세요. 왜? 뭐? 어쩌라고? 근데? 그래서? 왜 뭐 어쩌라고? 근데?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왠지 모르게 더더더 킹받게 하는 지은 같은 사람들을 고발하는 시간! 아우 킹마다! 야 너 아웃! 야 너 아웃! 코너 함께할 뿐입니다. 대세들만 찍는다는 주류 광고를 찍고 온 요즘 대세 연기 천재 지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하이볼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 네, 하이볼. 오, 예. 주류 광고는 진짜 당대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한다는데. 진짜요? 대세네요, 대세. 감사합니다. 아, 열받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지은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주량 모르겠나 봐. 저기 그 요즘 일 많죠, 그죠? 예, 일 많고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죠. 배트 나가지고 다 그냥 예, 여기다가 여기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아니 왜요, 왜요? 귀여운데 여기서, 왜요? 여기서 저 패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귀여운데 왜요? 예, 자 킹 받는다고 연기 자중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하이볼 먹고 온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주량이 뭐 소주 기준으로는? 그렇게 막 많진 않은데 저는 근데 길게 있는 걸 좋아해요. 회식 자리에 취하자, 그러니까 적당히 취하고 뭐 너무 취했다 싶으면 물을 계속 마시는데 그리고 소주로 치면 한 병 반 정도 마시죠. 한 병 반 정도. 네. 세 병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절대. 그래요. 못 마셔. 아, 열받네요. 다음에 혹시 또 꼭 찍고 싶은 광고 있다는? 어떤 분야? 저 이제 다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품 먹는 거. 먹는 거? 네, 먹는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종류도 많을 텐데 네. 뭐가 좋을까? 치킨? 치킨도 좋죠. 치킨? 치킨 너무 좋죠. 치킨 좋고 네. 피자? 뭐 피자 너무 좋죠. 햄버거? 햄버거 너무 좋죠. 그래요. 네. 광고 주고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종목 하나만 찍어서 어필해 주신다면? 어떡하지? 알겠어요. 자, 8283님, 예은 씨가 SNL에서 야한 연기할 때 네. 기도하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배트 놀 때는 방송 전에 기도 안 하시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선 넘는 게 없으니까 그죠? 아, 그때는 이제 SNL 들어갈 때는 너무 긴장도 되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서운하다고 하신 분 있고 여긴 대충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내가 대충하는 것 우리도, 같아? 우리도 야한 얘기 좋아해라고 하신 분 내가 여기서 대충하는 것 같아? 멱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4달라매님 SNL 또 안 하나요? 다음 시즌 언제 들어가요? 다음 시즌을 위해서 대꽃밭 말고 새로운 캐릭터 구상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다음 시즌도 이제 곧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캐릭터 구상 당연히 하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데코빠, 초롱이 여친, 마라탕웨이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캐릭터 SNN에서. 해보고 싶은 캐릭터 있으세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거요? 제가 스스로요? 오, 저는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네. 어떤 그 에이스 사원 이런 역할. 실제 제가 했던 역할이기도 한데 요즘 퇴사를 하니까 좀 그리워져서 회사의 모든 촉망을 받고 사장님의 애정을 받고 뻑하면 이제 포상휴가 받고 이런 에이스 있어야 될 존재. 그렇죠. 회사를 돌리는 존재. 왜 어처구니 없어하시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찰떡이에요. 그렇죠. 네. 네. 만년 과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네. 자, 그 외에도 재밌는 질문들이 많은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야, 너 아웃 어떻게 진행지 설명해 주세요.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 킹받게 하는 사람 다 고발해 주시면 저와 베디가 같이 공감해 드리고 씹어 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강지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제 친구는 눈치가 없는 건지 남을 신경 안 쓰는 건지 진짜 밖에서 만나서 같이 다니다 보면 저를 참 곤란하게 합니다. 엘베를 탔을 때 특히 더 심해요. 성재야, 우리 몇 층 가지? 20층? 어머, 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어디 아파? 뭐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네. 아, 내가 어제 일하느라고 밤을 새갖고 그런가? 그렇게 이상해? 오! 너 원래 양세종 닮았잖아. 양세종 닮았던 애가 왜 이래? 야, 조용히 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뭐 양세종 언제 닮았다 그래? 너 양세종 아니었나? 아, 이재훈이었나? 암튼, 야, 관리 좀 해. 어머, 성재, 너 이거 왜 이렇게 누래? 카레 먹었어? 아니, 카레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누랬지? 야, 너무 심한데? 야, 조용히 해, 진짜. 야, 다 내 입만 쳐다보잖아. 조용히 해, 이거. 진짜. 제발 조용히 해. 성재야, 너 근데 안 본 사이에 몸이 왜 그래? 와, 몸 진짜 별로다. 대박. 너는 원래 앞뒤로 빵이 커가지고 관리 안 하면 진짜 곰대, 곰. 풍화처럼 굴러다닌다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너 조용히 좀 해. 사람들이 다 내 배만 보잖아. 알았어. 야, 그나저나 너 탈모약 먹는다더니 숱 진짜 많아졌다. 탈모약이 효과가 있네. 야, 성재 너 약 잘 챙겨 먹어라, 알았냐? 조용히 하라고. 야, 배성재. 뭘 그렇게 남을 신경 써. 찌그러진 양세종 닮았는데, 어? 이는 누렸고, 푸바몸에 머리숱 맞으면 다야? 다냐고. 하, 아기는 없는 거 알겠는데. 이건 진짜 저를 매기려고 그러는 거 맞죠? 친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피식 웃는데 기분이 너무 언짢았다고요. 눈치 없는 이 친구. 너 아웃! 진짜 감정 해소하러 오는 거 맞죠? 어떻게 상처 받으셨을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면 저는 이게 작가님이 쓰신 거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메인 작가가 오늘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보통 자리를 비우면 제가 불안한 게 현장에서 즉석 이제 눈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썩갈겨놓고 튀어버리면 네, 써티가 있거든요. 어떡해. 상처 그러면, 받으셨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수정할 방법이 없어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엘베나 네. 공공장소에서 혹은 네. 커피숍 같은 데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매기는 것처럼 일부러 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 여자들끼리 이런 거 없나요? 혹시 여자들끼리 이제 막 네. 서로 칭찬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뭐야? 막 이렇게 돼. 그런 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SNS 사이에서 이번에 아는 형님이도 나왔었는데 이제 일하는 선배님을 SNS에서는 이제 한지민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형님에서 완전 싸해져가지고 너네들끼리 그러냐 이랬거든요. 칭찬 감옥에 갇혀요. 저희들끼리는 칭찬 그렇게 고문. 불러줘요. 서로 특급 칭찬만 해준다고요. 특급 지금 한 뭐요? 한 뭐요? 라고 하시면. 한 누구요?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일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끼리는 그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냥 저희 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칭찬 처형이죠. 내가 들어본 민망한 칭찬이 있다면?
민망한 칭찬이요? 어, 지금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민망한 칭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다 접수하는구나. 네, 다 접수. 기은은 다 접수하거든. 고마워 이러면. 고마워 진짜로? 고마워. 강훈이랑 잘 어울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고마워. 그렇죠. 예 뻔뻔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그런 칭찬은 귓속말로 해야 돼요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이 친구한테 복수할 방법이나 똑같이 매길 방법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받아쳐라? 네, 받아쳐.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는 완전 강동원 같았는데 왜 그래? 어. 이런 식으로. 너도 진짜 찌그러진 강동원이잖아. 이렇게 먼저 했으니까. 찌그러진 양세종 닮았다 했으니까. 이 멘트를 잘 살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억지로 받아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GM 같은 스타일은 이제 공격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캐릭터로 되면은 공격을 하는데 안 될 땐 또 못해요. 그래요? 네, 제가 말썽 졌잖아요. 그 이수근 수근 형님한테. 아 봤어요, 봤어요. 제가 또 그렇게 나오면은 못해요. 당황해요. 네, 못해요. 그냥 방송 많이 해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타격감이나 이런 거 볼 때, 네. 공격력을 볼 때 저의 타격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한테 지시는 것 같은데. 얘, 저 사람 나한테 친다? 그래서 맨날 패러온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죠? 방송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회식 자리부터 패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샌드배 당첨이라고. 예. 자 그러면 잠깐 짧은 사연을 보고.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아재 없고 튀어님 거 뭐 소개해 주세요. 활기찬 저 대신 비빔냉면 비벼주겠다더니 가위로 면 자른 여사친 너 아웃. 전 안 자르고 먹거든요. 아 그래도 이거는 착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소소한 걸로 열받는 거. 이렇게 소소한 아니, 걸로 사람을 아웃시켜? 그러니까 이거는 착한 그 이거는 착한 마음이지. 팔 깁슨 저 대신 이렇게 비벼주고 당연히 이렇게 자르자고 했는데 이거 아시라면 진짜 섭섭하지. 그렇죠. 소인배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그 비빔냉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빈 다음에 가위를 자르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냉면은 다들 가위를 자르는 사람 안 자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위로 뭐 안 잘랐다고 사람을 아웃시킨다. 그렇죠. 이거는 섭섭해. 이 친구는 되게 그 호의를 베푸는 건데 그렇죠. 그 말하면 섭섭하죠. 예. 오늘 여사친이에요. 고마운 줄 알아야죠. 맞아. 예. 아재 없고 튀어님. 이분은 아웃시킬까요? 이분 좀 아웃. 아웃. 자 그리고 자중해님 거. 자중해. 릴스에 중독된 제 초딩 동생 너무 킹받습니다. 일하거나 밥 먹는 제 옆에 와서 자꾸 이것 찍어달라 저것 찍어달라 카메라만으로 부려먹어요. 세상에 챌린지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챌린지나 뭐 이제 뭐 이런 연속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근데 뭐 초딩 동생이잖아요. 귀엽잖아요. 초딩이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은 귀여워요. 또 얼마나 찍고 싶겠어 초딩인데. 릴스 많이 보시나요? 보려고 노력해요. 보려고 노력해요? 네. 아 시간이 없구나 요즘에. 네 보려고. 저도 이제 MG를 이어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나온 영상 찾아보긴 힘든데 그죠? 제가 제 영상 찾아보긴 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요즘에? 잠자는 시간이요? 그래도 6시간? 6시간? 자는 것 그렇군요. 공부하는 것부터 MG답지 않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MG를 공부를 해, 네, 배워요? 네. MG 걸쳐있지 않나 제가? MG와 그 X세대 아니잖아요. X세대죠. X세대라고? 아, 아니. X세대 절대 아니지. 아니. 오케이. DMG. MG에은. 자, 그러면 김성철의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하이브 광고 어디 나와?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TV 광고겠지? 유튜브로. 아니, 술 광고는 안 되잖아요. 아 그런가? 치지 마세요. 왜? 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거요? 오지 마세요. 아.
이리로 이거야? 이리로. 아들 잘 키우셨다. 아, 나 진짜 나 이런 거. 어, 누가 왜? 내 앞에서 내 옷을 광고 보면 누가 내 옷을 내 옷을 55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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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네. 아들, 잘 키우셨다. 왜 이렇게 힘들어? 전국민 보라고 만든 광고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 마시고. 아, 진짜 왜? 아, 진짜로. 어, 저 소리 질러줘. 뭐,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못했어. 저던데.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당신의 눈동자에 컴백. 데이비 하이볼리 위스키 라벨 5. 왜 갑자기 이렇게 칼로리가 소모됐어? 어, 아이 이건 뭐야? 아, 여러 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제발로! 제발로! 아, 너! 통통튀는 다섯 가지 매력을 가진 스코틀랜드에서 온 청량돌 스코틀랜드 라벨 5가 부릅니다. 5! 라벨 5 하이볼에 빠져볼래? 아, 제발로. 아, 진짜로. 아, 진짜. 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아니, 두 개야? 또 있어?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야? 시면 딱딱 나와야지. 두 개밖에 안 보이지? 아직 두 개밖에 업로드 안 됐나봐요. 두 버전밖에 있을 리가 없는데. 광고 공부학과 출신이야. 두 버전밖에 안 만들 리가 없어. 아직 그게 안 됐나보죠. 업로드가 안 됐나보죠. 아, 차례로 지금 업로드 하는구나. 우리 아들하고 만나.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웃긴다. 5인조 아이돌 진짜 웃긴다. 아, 진짜로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니, 아니. 이거를 혼자 다 했다는 게. 와, 진짜 열받는다.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 제발로. 아! 아, 웃겨. 넘어가요. 웃긴다. 아, 진짜로. 아, 이것 때문에 그렇게 관리했구나. 아! 여러분, 걸그룹 데뷔했어요, 예은이가. 청량님. 아, 죄송해요.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브. 오예은, 이브. 오예은. 이브, 이브. 라벨 5. 우리 다음 회식 때 라벨 5. 어, 들고 오나 그러면? 어, 집에 들고 올게요. 집에 잔뜩 쌓여 있겠네. 네, 잔뜩 쌓여 있어요. 들고 올게요. 하, 술집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신상인가 보네. 자, 들고 올게요. 우리 회식 언제예요? 응? 회식 언제예요? 조만간 해야지. 파리 가기 전에.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그 회식 자리에서 눈동자 이거 뭐 해주는 거야? 가만 안 둬. 건배사 꼭 시켜. 아, 진짜로. 진짜로. 이브, 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고요. 킹받기 하는 연기의 달인 연기천재 지혜은 씨와 야너 아웃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나간 동안에 제가 또 다른 광고를 좀 봤는데, 지은 씨의 그 광고 찍은 거를 그 땡튜브로 봤거든요. 쇼츠 버전 봤는데, 와, 이렇게 혁신적인. 제가 광공부학 전공이에요. 근데 광고사에 또 한 획을 그었네요. 예. 며느리 버전, 며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친, 시어머니, 미래 시어머니 만나는 버전이랑, 아이돌 버전. 오,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이거 대박 나겠네요 광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래요 라디오인데. 아, 예. 지며느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지며느리 오예은. 여러분 지며느리 버전이랑 아 진짜 지며느리랑 오예은 두 가지 버전이 네. 현재 릴리즈되어 있습니다. 네. 좀 찾아보시고요. 자 다음 사연 807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반려돌이라며 어디서 이상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오더니 이불도 덮어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방도 꾸며주면서 애지중지 키우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은 말도 붙입니다. 있잖아 나 어제 영화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눈물이 찔끔났지 뭐야? 야 너 누구랑 대화하냐? 나? 저스틴이랑 대화하는데? 내 반려친구 반려돌 저스틴... 오빠도 가만히 서있지 말고 저스틴하고 인사해. 어? 아니 돌 이름이 저스틴? 야 저스틴이고 뭐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척하면서 영화 스포하지 마. 나 그거 이번 주에 볼 거란 말이야. 참나 허공에 대고 얘기한다니. 난 지금 우리 저스틴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오빠한테 영화 스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화에 대해 대화 중이거든. 야 알았으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 저스틴 우리 오빠를 대신해서 미안해. 원래 저 인간은 친구도 없고 인성도 썩었거든. 공부도 못해서 지금 삼수 중인데 대학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너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아닌데 아닌데? 나 저스틴한테 한 건데? 그냥 내 신세한테 한 건데? 너 지금 나 들으라고 그거 한 말이잖아. 아니야 나 저스틴 들으라고 한 소린데. 오빠가 우리 대화하는 거 엿듣고 난리야 진짜. 오 저스틴 너가 이해해. 저 오빠 며칠 전에 여친한테 차였거든. 왜 차였겠어. 인성 쓰레기야. 얼굴도 쓰레기니까. 야 너 뭐라 그랬어. 너 나한테 쓰레기라 그랬냐? 오빠한테 말 안 했는데? 나 저스틴이랑 대화 중이거든. 그니까 꺼져. 아 그날 제가 완전 의문의 일패를 당했는데 너무너무 분합니다. 저스틴인지 뭔지 반려돌을 집에 들인 뒤에 돌한테 말 시키는 척 저를 씹는데 너무 화가 나요. 제 여동생 어떻게 아웃시키죠? 대본이 너무 열받는데 이런 대본을 던져놓고 예. 이 코너 배영 욕하는 코너네라고 하시는 분 있고 너무 세게 팼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메인 작가가 런한 이유 오늘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던져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아무튼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본집 윗집에 반려동물이 있는데 콩이라고 거의 저희 집에서 거의 저희 집을 더 좋아해요 콩이가. 그래서 콩이가 이제 저희 집에 자주 오는데 콩이야 보고 싶다. 아 이게 동물이 뭐예요? 지금, 콩이야. 지금 반려돌 얘기하는데 언니 말 듣고 있어. 뭐 콩이. 강아지의 고향이에요. 강아지. 아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얘기 안 하고 계속 콩이라 그래. 콩이야. 너무 귀여워. 아 그래요? 너무 보고 싶다. 콩. 콩이도 돌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갑자기 모노드라마. 진짜 콩. 그러니까 진짜 콩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래요. 댕댕이가 너무 귀여워. 견종이 포메라니안.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 근데 부모님이 그 데리고 계시고. 네 거의 콩이가 우리 집에 오고 싶어서 난리 나요. 아 예은 씨 집으로 지금 오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저희 집에 그냥 콩이의 간식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배변 패드. 거의 콩이야. 그, 나 너무 보고 싶어. 아 그 난자리는 그대로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콩이. 언제든지 놀러 오면 되고. 네 놀러 오면 되고. 그럼 콩이랑 대화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해요? 콩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 안 하세요? 대화를?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건 하죠. 거기다 싸면 안 돼. 이거 아니, 먹어. 아니 그럼 안 하죠. 콩이 뭐 오늘 어땠어 콩이. 뭐 그리고 눈이 슬퍼 보여 콩이. 댕댕이 가만히 있는데. 눈이 슬퍼. 혼자 모노드라마를. 슬프지. 지혜은의 연기력이 콩이 덕분에 이렇게. 콩이 언니 좋아. 콩이 언니 좋아. 콩이 라땡파이브 보자. 콩이 언니 지며느리 한 거 볼래? 그런 거 하나요? 뭐예요 주먹? 뭐예요 주먹 왜? 아 그래요. 네. 언니 광고 찍었어. 청량 한 거 볼래? 덕돌리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주먹 자중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너무 그 콩이가 저의 그 너무 힐링 힐링. 아 그러니까 진짜 댕댕이들은 사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죠. 진짜 존재예요. 위로가 되는 존재. 위로가 되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존재. 그렇죠. 너무 귀여워. 광고 카피는 그 업체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이런 거?
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중해. 지금 라디오야?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나 진짜 수먹 나가. 나 진짜 수먹 나가. 그 지금 혼자 사는 집에서 그러면 좀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그럼 뭐랑 대화해요? 대화 안 하죠. 대화 안 하나요? 네. 내 자신과의 그냥. 기도하듯이? 어, 그냥. 창밖을 보고 있어요, 그냥. 힐링이 필요한데, 그죠? 힐링이 필요하죠. 네. 자, 아무튼 동생들이랑 근데 많이 싸워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많이 싸웠죠. 말싸움이나? 네, 어렸을 땐. 말싸움 이기는 필승법이 뭐가 있나요? 나 못 이긴다니까요, 말싸움. 동생들한테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말을 잘해요, 사실. 아, 그래요? 지은도 사실 사람 열받게 말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그냥 막 어쩌, 저는 그냥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것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동생들한테. 어, 그냥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아웃인가요, 여동생? 콩이랑 대화하는 여동생. 아니요. 아, 콩이가 귀엽잖아. 아니구나. 반려돌이랑 대화하는 여동생. 반려돌이랑 대화할 수 있지. 동생이 얼마나 그 대화하고 싶었으면은 오빠가 좀 해주세요, 그럼 대화를. 아, 오빠가 그런 존재가 좀 돼라. 네, 돼라. 그런 식으로. 저 돌한테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오빠 그거 뭐, 보고서, 보고서 짠하지도 않으세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생은 귀여우니까 한번 봐준다. 봐줘요. 네. 그러면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노랭이 쿼카님이 보내셨어요. 썸남이 있는데요. 썸남은 잘생기고 센스있고 세련되고 다 좋은데 패션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같이 데이트라도 하면 옷 버릴까봐 너무 예민해져요. 오빠,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 다훈이가 냉면 어때? 어, 냉면 좋지. 나는 물냉면. 너는? 나 당연히 비빔이지. 여기 물냉 하나랑 비빔 하나요. 헉, 벌써 나왔네. 한번 먹어볼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니, 네가 면치기 하면 그 내 옷에 튀잖아. 그 나 하얀 셔츠 오늘 입고 왔다. 이거 한정판이야. 이거 뭐 튀면 안 돼. 아, 알았어. 그럼 내가 입을 오므리고 먹을게. 그럼 됐지? 밥 대충 먹었으면은 예약해둔 영화 빨리 보러 가자. 시간 촉박하니까 택시 탈까? 어. 어, 택시 왔다. 자, 탈게. 근데 잠시만. 잠깐만. 오,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만. 왜 이렇게 잠만? 굶떠? 빨리 좀 타. 택시 타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유, 빨리 타, 빨리. 그 옷 구겨진단 말이야. 이거 어렵게 다려입었는데 이거 막 타면 옷 구겨져. 이거는 그 구겨지면 멋이 없어, 옷이. 미친 거 아니야? 영화 못 보게 생겼는데 옷이 문제야? 빨리 좀 타! 그래서 택시 안으로 막 구겨서 넣어서 어쨌든 늦지 않게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예고편 보면서 콜라를 마시던 썸남. 야! 아! 아유, 진짜! 아, 나 콜라 흘렸어. 아, 진짜. 봐봐. 안 보이는데? 어디? 여기. 아, 여기. 콜라 한 방울 튀었잖아요,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이거. 이거 빨리 안 지우면 큰일 나. 이거 빨리 드라이 클리닝 맡겨야 되는데, 이거. 아, 어떡하지? 어떡해. 이제 영화 시작하는데 그냥 한 방울 튄 건데 영화 세탁 끝나고 세탁하자. 아,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진짜. 이거 신경 쓰여갖고 이거 영화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 나 세탁소로 지금 빨리 달려갈 테니까 영화 다 본 다음에 끝나면 그 문자 줘. 안녕? 아, 뭐 저런 놈이나 있어, 진짜. 아우, 진짜. 영화 보다 말고 옷 세탁한다며 가버린 이 썸남. 옷보다 저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썸남, 진짜 너 이제 아웃. 평생 옷이랑 살아라. 아, 오늘 또 여기는 내레이션을 예은 씨가 했는데 네. 내레이션 버전으로 살짝 그 러블리하게 바뀌는 거 약간 열받네요. 네? 약간 왜요? 주인공 버전으로 슬쩍 본인이 바꾸는 그 컨셉, 네, 컨셉. 열받네요. 목소리 컨셉 좋았다. 자, 패션에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막 그렇게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저는 꾸안꾸를 좋아해가지고 꾸안꾸 패션만 관심 있어요. 아, 오히려 그냥 좀 편하게 입는 스타일 네, 그걸 네. 좋아하고 옷에 근데 막 뭐가 좀 흘렀다. 네. 네. 새 옷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신경 쓰시나요? 뭐 튀었다. 아, 뭐 튀면은 신경 쓰겠지만 저 그러니까 막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저는. 아, 이 정도 호들갑 떠지 않는다. 네네. 사실 그렇게 막 신경 안 쓰고 그냥 빨면 되지. 이거. 근데 저번에 보니까 슬리퍼를 나에게 네. 주는 선물로 네. 굉장히 고가의 슬리퍼를 사신 걸로 네. 아는데 맞아요. 그걸로 개똥 밟았다. 네. 그럼 데이트 이어갈 거예요? 아니면 되게 쓱쓱 문지르고? 아, 쓱쓱 문지르고 가면 되죠. 어, 그래요? 네. 약간 털털한 편이구나. 아니, 쓱쓱 문지르고 가면 되죠. 뭘 그 집으로 가서 뭐 닦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네, 슬리퍼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고 호들갑 치지도 않는다. 아, 그쵸. 뭐 더러워질 거, 언젠간 더러워질 거예요. 냄새는 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냄새 나. 그러니까 쓱쓱 닦아야죠. 최대한 닦는다. 아, 최대한 닦아야죠. 어, 하나 더 사면 되지. 비싸잖아요. 비싸잖아. 그래요. 하이볼로 닦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걸 왜 닦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 자, 옷에 너무 신경 안 쓰는 남친이랑. 네. 아니면 옷에 너무너무 신경 쓰는 남친. 네. 패션 테러리스트 대 너무 깔끔히 패션 전문 남친. 진짜. 뭐가 더 극과 좋으세요? 극이요? 극과 극이요. 근데 저는 이건 옛날부터 그랬는데 저는 옷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옷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은 제가 피곤할 것 같아요. 채팅창에 팡현이도 배송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둘 다 신경 안 쓰셔요? 둘 다 신경 안 쓰냐고? 아, 두 분 다 신경 쓰시는 거예요? 누가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피디랑 저랑.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오늘 하와이안 셔츠를 안 입고 왔어요, 하필이면. 사실 하와이안 셔츠만 일주일 내내 입는데. 어, 둘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다. 방현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방현 구력이다. 네네네. 어, 아, 신경 쓰시는구나. 패션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네. 옷 잘 입는 남친보다는 네. 그냥 대충 입는 사람이 낫다. 저는 그냥 옷에 관심 없는 사람이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예. 옷에 관심 없으면 막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 근데 사람이 중요해. 아, 저가 이제 맨날 반바지만 입고 와. 아, 괜찮아. 그냥 긴 바지 입어. 이러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옷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저희 베테랑 수준 뜬티 같은 걸 맨날 입고 데이트할 때 나타난다. 예인아, 나 이거 뜬티 이거 완전 레어템 받았어. 차라리 괜찮아요, 저는. 차라리 괜찮아요. 네. 뭐. 왜냐면은 사람이 좋으면 그것도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어, 사람이 괜찮으면. 네. 그러면 민소매. 그건 아니지. 민소매. 민소매 아니지. 민소매. 민소매인데 멀리서부터 막 손 들고 얘나 이러면서. 그건 별로다. 민소매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아니고. 아, 민소매는 아닌데 반팔로 입었으면 좋. 그냥 아. 반팔 입으면 안 될까 하고. 하지만 그래도 옷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좋다. 그래도 안 쓰는 게 네. 낫다. 알겠습니다. 너무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막. 예쁘게 입으려고 그러고 네. 최신템 막 장착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쨌든 잘 해결하시고요. 네. 청하 크리스토퍼 배드보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패션에 엄청 신경 쓰는 캐릭터가 누가 있지?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 연예인 중에? 김호영 씨? 아호영 오빠. 패션 좋아하죠. 그 세호 오빠도, 조세호 오빠도. 아, 주우지? 주우지가 그렇게 심하게 엄청 신경 쓰는 느낌인가? 패션을 아이템으로 그냥 방송하는 거 아니야? 영철이요? 김영철. 아, 그래요? 철파. 신경 쓰세요? 엄청 챙기시죠. 아, 진짜요? 황희찬 뭐야? 어, 호영 씨가 저번에 한번 연예대상에서 만나가지고 초대해서 공연 봤는데. 오. 어떤 그 렌트. 우와, 재밌었겠다, 렌트. 렌트는 진짜 잘 만든 뮤지컬이니까. 어, 렌트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딱 어울리는 캐릭터를.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4페이지서부터 다시 짧은 사연 볼게요. 오예은도 잘 어울렸어. 아, 근데 이거는 그지 이거 아! 이게 온라인 광고는 그 있잖아 그 노출 기간이 따로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영상이니까 사람들이 다 저장해가지고 뭐 1년만 지나도 수치감이 매번 증폭될 것 같은데 그치? 저도 이거 하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찍을 때부터 수치스러웠는데 아, 이거는 1년만 지나도 2배씩 수치감이 늘어나는데 이게 10년 지나면 아,
아, 10년 전이 오히려 귀여울 수도 있지. 내가 저렇게 귀엽구나. 애때구나. 10년 전이면 저 40이. 과연 그럴까? 발효과학이라는 게 있어. 이게 영상이라는 건 발효되면 될수록. 왜? 노려봐. 와, 이거 그 야구만화에 나오는 느낌인데 이거 모자로 한쪽 눈은 가려주고 한쪽 눈으로만 노려봐는 그 완전 곧 삼진 잡는 투수 눈이거든. 아니에요. 한쪽 눈으로 노려봐. 아니, 저 사람 진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에이스 투수가 분노했을 때 이제 강속구 삼진 나간다 이런 눈빛이었어. 빨리 끝내고 몇 번 더 보자. 아, 진짜로. 아니, 광고 효과를 이분들이 아. 또 많이 시켜 드실 텐데. 왜? 지금 광고주 모욕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어? 레벨 5 욕하는 거야? 저 있는 데서 보지 마세요. 왜? 민망하잖아. 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해성재텐 오늘 지혜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너 아웃. 이제 문자 사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님 거 소개해 주세요. 저희 집에서 자고 갈 때마다 매번 양말을 빌려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날 신던 걸 또 신는 게 찝찝하다며 제 걸 신고 가요. 가끔 속옷도 좋은 걸로 갈아입고 가요. 하루 입은 건 다음날 못 입겠대요. 그럼 본인 양말이랑 속옷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너 아웃! 다음에도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거절할까요? 어, 그쵸, 그쵸. 아, 이거는... 와, 속옷까지? 이거는 예의예요. 예의? 속옷은 속옷이랑 양말은 저는 친구네서 만약에 자러 간다 그러면 가지고 가거든요. 아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없이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잤다 이러면은 양말까지는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옷은 아 속옷까지도 진짜 빌리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 뭐 얘기해? 상상하면서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빌려준 다음에 돌려받을 필요는 없죠, 그죠? 가져. 아, 그래서 만약에 안 입는 그런 속옷 입니? 이러면서. 아니, 근데 팔아요. 근데 요즘에 편의점에 팔아요. 어, 편의점에도 팔고 그러는데 나가서 사오면 되지. 이걸 왜 나한테 빌리라 그래? 네. 이런 식으로. 그쵸. 요즘은 사실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갑자기 뭐 잠을 자게 되거나 했을 때 다 있어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죠. 남자들은 면도기도 다 있고 뭐 샴푸부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사실 등댈 때만 있으면 그 외박이 가능한 거긴 한데. 근데 본인은 또 이렇게 그죠 모순돼요. 하루 입은 건 다음 날 못 입고 못 신겠다면서 남의 걸 빌린다. 아, 요즘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게요. 요즘 모르겠네. 그죠. 그렇다고 친구가 놀러 올 때 대비해서 새 거를 내가 구비하고 있는 것도 그죠, 좀 이상하죠. 그걸 굳이 왜 구비하고 있어요? 내가 새 양말이나 새 뜯지 않은 속옷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야 이거 가져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뭐라고 거절해야 될까요? 이젠 저는 야, 집에 없어. 집에도 오게 못 하는데. 아, 그렇죠. 집에 못 하게.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건 단체로 쏟아지니까 그런 거고. 한 명이 뭐 잡가 재워 달라 그러면은 보통 네, 아무튼 싫어요. 근데 오, 이제 진짜요? 그죠. 이런 거는 내가 직접 사다 주거나. 근데 예방 차원에서 그 방법도 있긴 하겠네요. 저도 집에 근데 안 뜯은 새 속옷이랑 새 양말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유사시에 쓰려고. 그런 걸 하나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올 때 매번이니까. 매번이니까? 매번이니까. 목마른가 보다. 하이볼 마셔야겠다. 오, 삼진 잡는 투수. 와, 이거 내가 만화에서 보던 눈을 내가 지금 보네. 모자챙으로 한쪽 눈만 보이는 느낌. 쿠니미 히로 눈빛. 오해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698님 거 소개해 주실까요? 친구가 답정너예요. 저더러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고기 먹을까 했더니 고기는 안 땡긴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그냥 냉면 먹으러 가자 이럽니다. 왜 물어보죠? 음식 메뉴 정할 때 자기 맘대로인 친구 아웃이죠? 벨디도 메뉴 정할 때 답정너 타입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먹는 거에 있어서 엄청 열려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 사람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를 무조건 그냥 가는 스타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머뭇거리면서 특히 직장 같은 데서 잘 안 고르라 그러잖아요. 그쵸. 오늘 뭐 먹을까? 이러면 던지면 보통은 답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현대인들의 선택장애, 선택의 고통을 항상 이해하면서 내가 골라줄 테니까 주는 대로 먹어. 이러면 은근 다들 편해합니다. 편해요. 그게 오히려. 커피숍 가서도 뭐 시키지? 이러고 이제 뚫어져를 보고 있으면 너 오늘 쿨라임 먹어. 너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
이런 식으로. 아, 그건 좀 싫어요? 어, 네. 어, 그건 싫어요?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아, 그럼 빨리 시키세요. 아. 예. 전 항상 그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있어서는 복수 정답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너 맞아. 하이볼 마셔. 이런 식으로. 예. 어, 맞아요? 저 곧, 맞아. 저 곧 얻어 맞나요? 네. 어, 맞아.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답정너인 네. 친구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정너인 친구? 뭐 그냥 먹으면 되죠. 괜찮아요? 네. 아, 크게 신경 안 쓰는구나. 네, 크게 신경 안 써. 그냥 먹으면 되죠. 요즘 이현 씨가 꽂힌 음식은 그 타코 쪽 말고 또 뭐 있나요? 그리고 평양냉면도. 아, 평양냉면? 네. 어. 저 평양냉면 좋아해가지고. 냉면집 가서 먹나요? 아니면 시켜서도 먹나요? 네. 아, 근데 시켜, 안, 없더라고요. 시키는 게. 그래, 냉면집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어, 이게 스케줄이 많으니까 사실 먹는 거는 잘 챙겨야 되는데 그 잘 챙긴다는 게 또 너무 먹는 경우도 있고 너무 대충 먹는 경우 있고 몸에 안 맞는 걸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네네. 네네. 형냉 사진 자주 올리던 어, 데라고 하십니까? 아, 그래요? 오. 오. 내 인스타 보는구나. 보시는구나. 맞아요. 아, 저 평냉을 좋아해가지고. 평냉집 가면은 그 물냉 드시나요? 당연하죠. 물냉이랑 비냉 중에는? 당연히 물냉이죠. 당연히 물냉이요? 네. 평냉은 물냉. 어. 아니 그냥 냉면 중에서. 그냥 냉... 아... 거의 물냉 먹어요. 거의 물냉 쪽이에요? 네. 저는 거의 물냉 쪽. 그러면 내가 먹는 나만의 레시피? 뭐... 평냉에는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아! 순정으로 먹어요? 네. 어, 그래요? 당연하죠. 겨자도 조금도 안 당연하죠. 어. 겨자 넣으면은 평냉이 겨자랑 식초 넣으면 치겠는데 아, 식초도 안 돼요? 안 되죠. 오. 아, 함흥은 돼요. 아, 턱 돌리겠는데. 함흥은 돼요. 함흥냉면은 되거든요. 근데 평냉이는 안 돼요. 평냉이는 안 돼요? 어, 나온 그대로. 그대로. 지금 주방에서 딱 네. 좋은 걸로 그 육수 그대로 먹어야 돼요. 아, 평냉은. 그러면 함흥은 완전 식초 전 범벅이거든요. 식초 좋아해 가지고.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수육이나 만두. 아, 수육 먹고 싶다. 아, 수육은 나 지금 배고파. 수육 먹는 거 괜찮고. 너 왜 먹어야죠? 어, 만두. 만두 먹어야지. 먹어야 되죠. 어, 그런 건 또 열려 있네. 근데 내 냉면에다가 이상한 거 뿌리지 마. 이런 식이에요. 어우, 왜 뿌려? 어, 그래요. 평냉은 절대 뿌리면 안 돼요. 오, 나는 그렇군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냉면에 있어서 약간 자기의 개성이 확실한 사람들. 아, 순정 쪽. 저도 순정. 웬만한 건 다 순정 쪽인데 냉면은 조금 겨자는 평냉에? 뭐 빈볼 나오겠는데. 아, 그래요? 어, 헤드샷 오겠는데. 오, 그럴 수 있죠. 평냉에. 겨자 조금이랑 오. 시초 조금. 평냉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948님 거 소개해주세요. 헬스장에 기구 쓰고 뒷정리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앉았던 자리는 땀으로 흥건합니다. 수건으로 한 번 닦는 게 매너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헬스장에서 아웃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헬스장에서 운동해보셨나요? 예은 씨는 근육이 없어 보여서요. 느껴지는구나. 어,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네. 헬스장에서 운동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언제? 아, 그래도 해봤죠. 저. 아, 근데 그래서 뭐, 이번에 1년에 한두 번이죠. 아, 좀 옛날에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헬스장을 한번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려고요. 친구가 이러면 너 이러면 진짜 죽는다. 너 진짜 어떡할래? 너 진짜 너는 지금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근육을 키워야 돼. 너는 너는 일단 근육부터 만들어야 돼. 넌 연체동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너 이렇게 걸어 다녀. 그래서 맞거든요. 제가 방송 보면 진짜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나 PT를 끊어야겠다 하고서 이제 PT를 끊으러 갑니다. 약간 거북목 있나요? 네. 네. 허리 펴야지. 그렇죠. 약간 그 등 근육이 이제 잡아줘야 되니까. 네. 김종국 형님 같은 경우 이제 등부터 막 시킬 것 같아요. 아, 예. 등 운동 중요하죠. 근데 워터밤 출격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오픈되지 않았나요? 네. 네. 뭘 어떻게 하냐? 제가 뭐 속세를 2년 끌고 사는 사람입니까? 네. 이번 지난번 방송에서 일요일에. 얘기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나와요. 어, 그러면 그 준비 어떻게 하세요? 오늘 그래서 수지 언니랑 열심히 춤추다 왔거든요. 춤 레슨 받고 왔거든요. 네네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 범벅이었어요 오늘. 하, 춤 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기대됩니다. 네. 일요일이죠 이번 주에. 일요일이에요. 어, 일요일에 장마인데 그럼 뭐 워터밤 난리 나겠는데요. 아, 장마. 이미 장마인데. 그러게요. 네. 뭐 젖으러 가는 곳이니까 거기는. 네. 예.
린자어밍 누나랑 네, 같이라고. 같이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주. 어. 언니는 거의 진짜 땀으로 흥건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 헬스장에서 뒷정리 안 하는 사람 보통 이제 기구 뒷정리라는 게 보통 원래 있던 아, 대로 해놔야 되고 그 아, 닦아야죠. 바벨 같은 데다가 이제 끼웠으면 그런 것도 빼서 자리에 놔두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네. 제일 최악은 어쨌든 본인의 그 흥건한 땀을 앉아있던 곳이나 누워있던 벤치 같은 데다가 남겨놓고 튀는 거. 너무 싫죠. 너무 싫어요. 흥건적이 나는. 그거를 내가 닦을 수도 닦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내 수건으로 닦는 것도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 그걸로 내 땀 닦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웃이다. 이건 완전 아웃이다. 완전 아웃이다.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땀으로 흥건해질 만큼 운동한 사람들은 약간 그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계속 여기 앉았다가 또 약간 돌잖아요. 돌죠. 서클로. 그래서 저쪽 가서 또 운동하고 저쪽 가서 운동하고 다시 올 땀을 다시 올 생각으로 여기 땀 묻히고 저기 땀 묻히고. 아 이런 분 진짜 아웃이에요. 그렇죠. 달팽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달팽이. 헬스장 흠뻑쇼. 어우. 네. 자 이분 아웃입니다. 다음은 저수지님 거. 라면 끓일 때마다 한강 라면으로 끓이는 제 동생은 아웃시킵니다. 이럴 거면 제가 끓여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만의 라면 철학이 있다고 안 낸다네요. 린 저우밍이라고 하신 분, 저수지라고 하니까 아직 안 오신 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제가 끓여주겠다고 하는데도 자기만의 라면 철학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열받네요, 그죠?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왜? 아 제가 라면은 잘 끓이거든요. 아 본인은 잘 끓이는데? 네, 근데 제가 언닝맨에서 라면을 끓였는데 그 되게 욕 먹었어요. 왜? 끓인다고. 왜? 한강라면 됐어요? 한강라면이 아니라 국물이 없어. 국물이 없어서? 또 이제 막 쪼그라든 라면. 네, 다른 멤버분 선배님들이 이제 막 이건 라면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거 듣기만 해도 열받는데? 쫄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진짜 라면을 잘 끓여요. 그래서 친구도 이랬어요. 너 라면 잘 끓이잖아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재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대결인데 지석진 선배님이랑 저랑 라면 대결인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끓였으면 됐을 텐데 거기 있는 재료를 다 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 넣어버렸어요 그냥 재료를. 뭐 넣었는데요? 뭐 새우, 고기. 뭐 홍합 네. 뭐 고추, 김치 뭐 식초. 식초 아까는 그러니까 뭐 그 냉면에 넣는 거는 열받는데 또 그 이제 면발에 그 식초 넣으면 날아간대요 막 끓이면서 그럼 또 이제 들은 건 있거든요. 아 해본 적은 없고. 네. 그래서 막 기름을 엄청 내고 막 다 넣었어요 재료를 온갖 재료를. 그래서 저는 이제 맛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육수가 풍부해져서 막 콩나물도 넣고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맛이 없다는 대충 거예요. 대충 다 넣어서 막 섞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근데 송지아 선배님은 다 제 라면을 욕했지만 송재 선배님은 시원하다고. 시원하다고. 착하네. 국물이 시원. 착하다. 아 진심으로 나 뭐 누군지 누가 봤는지 모르고. 너무 맛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감동했어요. 사실 그거를 하면서 맛을 제대로 못 봤어요. 전 그냥 이제 있는 재료 다 넣으면은 맛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근데 레시피대로 하면은 라면은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한테. 레시피대로 물을 그대로 넣고 똑같이 해라. 그럼 맛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욕심이 과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라면을 가지고 저도 라면은 진짜 순정파거든요. 네. 어지간하면 뭘 막 넣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저도 순정파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이겨야 되니까 다 넣은 거예요. 아 괴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라면 한강라면 너무 열받네요. 그쵸. 라면은 어쨌든 기본은 해야 된다. 국물이랑 딱 그쵸. 면의 그 약간의 적당한 꼬들꼬들함. 네, 요런 꼬들꼬들함. 예. 그 이외에 뭘 넣는 거는 저도 복수정답 인정합니다. 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이가 항상. 그래, 라면으로 하이볼 만들었네. 막 섞어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라면 파이브네. 제가 나 맛을 못 봤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맛을 본인 못 봤어요. 안 먹고. 근데 이게 비주얼은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빨간 국물 좋아해가지고 이제 고추도 많이 넣고 그랬는데 그렇게 맛이 없을 줄 몰랐어요. 저도 그 정도 아니에요. 저도 라면은 잘 끓이는데.
버전이 몇 개야? 광고는? 아, 이게 궁금해서. 광고잖아. 광고가 잘, 이 광고가 잘 돼야 마프 10개 찍지. 버전이야? 아직 뭐, 아직 그것도 공개하면 안 되나? 아,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나왔어? 네. 나왔는데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원래. 아, 진짜로. 아니, 왜? 아, 저 없는 데서 보라고요. 없는 데서 보시라고요. 배상제. 대방패인데 없어 두 개밖에.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저 뮤비도 보셨어요? 응? 저 뮤비 나온 거. 무슨 뮤비? 뮤비 진짜 잘. 그건 또 자신 있나 보네. 자신 네. 있어. 얼마나. 치즈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밝고 아 이건 아니죠. 치즈? 치즈님 아세요? 근데 내 앞에서 보니까 생각하니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언제요? 어? 언제요? 남자 앞에서 이러고 있던데? 청순 버전으로? 아 진짜로 배송제 앉아있는 것부터 열받네. 이러고 앉아있어. 무릎을 끌어. 아 다음에 보세요. 보라매. 아니 다음에 보세요. 이거 집에 가서. 아 집에 가서 보세요. 와, 아 집에 가서 보세요. 무릎 끌어안고 있는 거 너무 열받는데. 아 진짜로 저 시청자들 이거 시청자들 어떡해. 아 하이바 씌워줄 때 무슨 키스씬이야? 헬멧 씌워주는 게? 아 진짜 다 개인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니까 오 백허그 와 어떻게 1분 1초가 이렇게 열받냐? 아 다음에 보지 않나? 광 이제 끝나요? 물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욕했다 안 했다 추워서 어? 욕했지 이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날씨에. 추웠어요. 다른 여자가 나. 이 아여가. 아. 진짜 추웠죠. 아. 왜? 어 먹는 건 찐이다. 재밌다. 귤 먹는 건 찐이야. 찐 얼굴이 나와 먹을 때는. 언제 끝나요? 왜? 안 끝나요. 왜 안 끝나요? 빨리. 먹는 거만 찐이야. 먹는 거 와구와구 먹네. 아 빨리, 어 빨리 이거 빨리 그 멘트해요. 아 빨리 멘트해요. 빨리. 아 진짜로. 와. 이따 생방 원고에 있습니다. 광고 때문이 아니라 뮤비 때문이었구나. 관리하는 게. 뮤비 말랐죠. 어 예쁘게 나왔어. 예쁘게 나왔는데 뭔가 행동이 열받아. 어 외모에는 문제가 없어. 외모는 너무 괜찮은데 이거부터 열받아. 나 진짜 이거랑 무릎 끌어안기. 아니 무릎. 아 빨리 아 이거 빨리 귤 먹는 건 찐이야 또. 진짜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해성재 텐 야너 아웃 지은씨와 함께 해봤고요. 자 오늘 소개로 된 아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야너 아웃 사연에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 예은 씨가 이제 일이 많으니까 소재가 많네요. 노래 나갈 때나 광고 나갈 때 잠깐 그 참고해 볼 수 있는 광고도 있고 뭐 예능도 있고 뮤비도 있고 여러분 치즈의 뮤비 예 우릴 머금던 예 노래가 참 좋아요. 노래 우릴 머금던 바다 네. 예.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네, 바다예요. 예은 씨가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예쁘게 나오는데 네, 어 막 그 청순질 해가지고 너무 열받아요. 무릎 끌어안고 예
자, 그래요. 아무튼 요즘 바빠서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끝인사 해주세요. 끝곡 이영지 도경수의 스몰갈 듣고 초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여보, 이거 좀 꺼주세요. 이건 보라매. 아니 근데 저 있는 애도 보지 말고. 와 근데 살 진짜 빠졌다. 이때 진짜 봐. 여기서 이렇게 딱 도는데 턱선이. 그래서 이때 진짜 이때 안 먹었어요 진짜. 근데 이거 귤 먹는 거 이거 원래 콘티 없는데 계속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 그 두 개나 먹어 뮤비에서. 귤 먹으라고. 아. 귤 먹으라고 했어요. 귤 까는 이 라인 너무 열받는데? 이렇게 까주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까라고 귤을 했어요. 귤을 누가 이렇게 사과 칼같이 까? 아니 저는 이렇게 안 깠는데 이렇게 깔라고 했어요. 바다 모래에다가 손... 다 콘티예요. 다 콘티예요. 귤 먹었던 얘는 앉아있는 게 너무 열받는데? 아 진짜? 다리 크로스로 앉아있어? 청순하게 제발. 와 이거 왜? 왜? 진짜로. 와. 진짜로 제발. 진짜로. 와, 이거 진짜. 제발요. 왜? 나 넘어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예쁘대잖아, 다들. 예쁘대잖아. 와, 예쁜데? 예쁜데 왜? 아, 이런 제가 오그라들어요, 제가. 여러분, 이 다리 크로스가 되는 거 없어. 진짜로 이쁜데 표정이 열받아. 아 진짜로 그래? 나중에 보면 안 돼요? 아 진짜로. 아 이거 꺼주세요 방송. 한번 꺼주세요. 와 지금 뭐 댓글이 다들 우리 댓글빠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 야 볼 게 많아 좋다. 방송 절대 끄지 마. 끄면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꺼지는 순간 내 목이 날아간다. 생방에서 볼게요. 생방에서 볼게요. 끄면 나 죽는다. 여러분 우리 생방에서 볼게요. 생방에서 볼게요. 아 이렇게 떡밥이 많아. 여러분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 언제 꺼요? 왜? 왜 안 꺼요? 아, 제가 어떻게 또 선배님한테 그러겠습니까? 뭐 마시는 거야? 빨간물. 빨간물. 블랙박스는 생명박스죠. 빨간물. 안녕. 오늘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까요? 갈까요? 안 가요? 15분 사이에 사람이 실종되는 마법. 안 가요. 끌까? 끌까? 왜? 네, 끌고요. 아, 끌고요. 안녕히 계세요. 생방송에서 만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도 그거네. 뭐가요? 썸네일이네. 빨리 꺼주세요. 빨리 꺼주세요. 네, 여러분도 보세요. 아 진짜.